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에서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완화 방침이 나오면서 시장은 낙관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호실적까지 한몫을 더하면서 지속적인 사상 최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해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또 인도와 일본, 호주까지도 역대 최고치를 랠리를 경신하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존스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 4만 선을 넘기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23번이나 경신해 주기도 했고요. 이를 놓고 블룸버그에서도 현재 글로벌 20대 증시 안에서 14곳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을 해보자면 유럽의 통합 주가 지수인 스톡스 600 같은 경우는 2일부터 15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의 세계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0.11% 오름세를 보이면서 794.96선에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를 놓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피델리티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거시적 관점에서 현재 증시에는 어려움이 없다, 경고등은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경기 순환 측면에서 경제는 강세이고 증시 상승세는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낙관론에 지나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재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매체인 배런스 같은 경우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다면 주식 랠리의 기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지표, 이 숫자 하나로 세계 증시가 흔들릴지 일단 분위기를 계속 지켜보시죠. 이어서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애플이 또 새로운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을 내놓았습니다. 이 애플보다는 이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이 단독적으로 보도를 내놨는데요. 내년에 아이폰 17이 출시가 되는데 아이폰 17 출시와 함께 애플이 더 얇은 버전의 신 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더 슬림한 아이폰은 내년 9월에 나올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 모델에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9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기존 아이폰 대비 얼마나 얇아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출시될 가능성과 함께 아이폰 시리즈 최고급 모델인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도 가격이 비쌀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더불어 일반형과 프로 라인의 중간형에 해당하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판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대신에 내년 상반기쯤 고급형 모델인 아이폰 SE의 후속 제품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애플은 다음 달 10일 연례 개발자 회의인 WWDC에서 새로운 AI 기능을 아이폰을 비롯해서 주요 제품에 탑재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아이폰 라인업 개편 움직임은 현재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들 간의 치열한 스마트폰 경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간신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폰 모델 출시의 가능성과 함께 이 AI와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들이 시장에는 기대감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애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주말 사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발리에 방문해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를 인도네시아에 개통하겠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를 통해서 현재 인터넷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까지도 꼼꼼하게 모두 개통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스타링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 국가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 안에서도 3분의 2 정도만이 인터넷을 사용을 했었고, 이 때문에 정부는 외딴 지역까지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도 발리를 방문해서 여러 장소를 빠른 속도로 연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장에서 테슬라는 1.5%의 반등을 보이면서 177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외에도 테슬라의 감원 소식이 추가적으로 주말 사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픈 AI의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 위험 대응팀을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시하고 나서 1년 만에 팀이 해체가 됐는데요. 구성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팀인데 과거 약속을 뒤집는 조치여서 현재 내부 안에서도 비판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일리아 스츠케버와 젠 라이케가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라는 발표 이후에 팀 해체 소식이 흘러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회사를 떠난 이 두 명은 지난해 11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를 축출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오픈 AI를 떠난 스츠케버 공동 창립자는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올트먼은 AI를 통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고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올트먼은 그동안 공동 창업자들을 비롯해서 회사 안팎에서 AI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위험 견제보다는 이윤에 매몰돼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오픈 AI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챗 GPT-4 5버전을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오픈 AI. 내부적으로는 이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활기가 돋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7천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윗선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암호화폐 법안을 놓고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동안 보여줬던 거부권 행사와 관련돼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친암호화폐를 선호한 트럼프와의 대결 등을 감안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친암호화폐 법은 이 의회 검토 법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은행을 포함한 상장사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그것이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것일지라도 재무제표상에 자산과 부채 모두 기입을 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은행의 경우 위험에 대비해서 충당금도 쌓아야 하고요. 사실상 고객의 암호화폐를 맡아주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를 놓고 미국 의회는 이 법안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규칙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SEC를 두둔하면서 거부권을 앞서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친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후보를 자처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업계 지지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마음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고 외신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검토하면서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여준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환호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